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란 큰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덕자이 모델하우스. GS건설이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단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란 굵직한 이벤트가 끝나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문을 연 첫날부터 일찌감치 내부를 둘러보기 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다 좋아 보여요. 여기는 그냥 학군이 좋고 애들한테 또 동네가 좀 좋으니까.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400만 원대로 매겨졌습니다.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조금 저렴한 분양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9호선이 연장되면 좀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남과 과천 등에서 이어졌던 청약 열기가 서울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마친 영등포구 신길파크 자이는 평균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알짜 단지로 평가받는 곳도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양천구 레미안 목동 아들리체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강남에선 레미안 서초 우성 1차도 이달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노후주택 같은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향후에 어떤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에 1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청약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